김인수 목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 못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내고 중심으로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미가라는 청년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어머니는 그 돈 훔쳐간 사람을 밤낮으로 저주합니다. 이 돈 훔쳐간 도둑놈은 급식 먹다가 묻은 반찬 국물보다 찝찝한 놈. 똥 마려운데 막상 앉으면 안 나오는 똥 같은 놈. 가랭이에서 김수미 간장 게장 냄새가 나는 놈. 계속해서 저주를 이렇게 하자 더 이상 저주가 듣기 싫어 어머니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주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책망하지 않고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멋대로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레위인을 불러들여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엉터리 신앙이죠.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베들레헴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수입이 나오지 않자 에브라임 마가라는 부잣집에 가서 연봉 협상을 하고 개인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신앙입니다. 자신의 손해가 오면 자신에게 신앙으로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돈만 돌려받으면 끝입니까? 잘못에 대한 아들의 반성도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여호와 신앙을 도둑질합니다. 자신의 가정에만 축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도 여호와 이름을 팔아 사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그 올바른 믿음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잘못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올바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올바르게 뿌리 내리지 않고 나의 욕심에 뿌리 내리고 나의 좋은 생각에 뿌리를 내립니다. 나의 좋은 경험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뿌리를 내려야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손해보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초조함으로 두려움으로 잠시 잠깐의 이익으로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